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아까 카톡으로 얘기했지요. 그 성가대 다니는 할배라고. 네, 그또 성과대를 다니시는 또 할아버님이시군요. 예. 그래요, 그 왕예, 내 몰카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몰카 아니신 거 알고 있는데, 네네네, 참으로 또 이제 기분이 좋네요. 오늘 그냥 제가 기분이 좋아서 많이 웃겨요. 예. 아, 그래요. 아이고, 할배 기쁘네. 할배한테 그 웃음이 참말로 보이네요. 아이고, 재밌네. 아니,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한 게 아니고, 할아버님이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가대를 다니시신다고요? 저 성당 다니에요. 노래도 하시고, 잔만보를 어떻게 또 아시네요? 혹시 아이고, 포켓몬스터 잔만보인가요? 우리 손주가, 손주가 뭐라고요? 알려주더라고요. 아우, 그러세요? 그러면은 한번 잔만보 성대모사 한번 딱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 시작해줘서, 자, 응. 바로 들어가세요. 시작! 그래요. 자, 계속 주무시고. 뭐냐고, 할아버님, 저기 분위기 와야 주무시는 돼. 곳 아니고요. 네네네. 그쵸, 그쵸. 분위기 와야, 아이고, 큰일 났네, 요야로. 잔만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잔만보가 저기 잔만보가 이제 잔만보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그치요. 항상. 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예, 자, 마치 지금 자는 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그래요. 좋습니다. 컨셉이 너무, 컨셉이 아니게 진짜 할아버님일 수 있어요. 얘들아, 왜저 의심하지 마세요.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연세가, 춘추 어떻게 되십니까, 할아버님? 할배 그저 26, 이 27살이. 새끼.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진짜 잘한다, 너. 와, 너 진짜 잘한다. 와, 씨, 미치겠다. 네, 27살이고요. 네, 방송은 안 하고요. 그냥 뭐 방송은 재밌어 하시는 분 보여가지고 한번 아니고, 끼가 어마어마하네. 제가 봤을 때그 잔만보 말고 다른 것도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잔만보 말고 뭐 성대모사는 뭐 따로 제가 재능이 없어가지고요. 네네네. 노래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송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네, 방송을 안 하고요. 그냥 네, 연극이랑 뭐 이런 거 아, 진짜요? 있어가지고. 좀 약간 어색한데 할아버지 말투로 앞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말 여색하지. 저도 원래 목소리니까 말 쑥스럽네, 예, 좋습니다. 노래 한곡그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님. 잔만보랑 컨셉 맞춰갖고 그 네. 매트리스 노래 한 달콤한 아, 준비해 봤거든요. 매트리스 좋죠. 10cm의 매트리스. 10cm 아, 누구 거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하시죠. 자, 세노. 오늘 밤 너는 나와 이불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먼저 깜빡인 사람 그 사람이 졌으니까 마실 것좀 가져와 새로 산 침대와 그 속에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거라면 그럼 우린 나갈 필요 없으니까 난 어설픈 말장난을 좀 해보려다가 어느새 잠든 너의 얼굴이 뚫어져라 괜히 감동하고 있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할배요.
예.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이브 성가대 다녔다. 성가대 그 하는 누나야가 가르쳐 줬지요. 피아노 치는 누나야. 와, 좋다. 아 진짜 오늘 그 정말 한 분 한 분 다 정말 끼가. 오, 방송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안 하세요? 아유, 지는 그 저 뭐 컴퓨터를 잘 몰라갖고 왜 하는지도 몰라. 이 할배 그 스마트폰도 어려보가 미치겠는데 그거. 좋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컨텐츠가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전화해 주셔서. 예, 그 저도 참 재밌었어요. 진짜. 아니 웃는 소리를 이렇게.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유튜브 올라가면 참말로 그 뿌듯할 것 같네. 아 올리죠, 네. 무조건 올리죠. 그 할아버님, 할아버님 이제 네. 좋습니다.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만수무방 하이소. 감사합니다. 예 예.